대전 시내 학교의 시설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 기본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3% 인상해 학교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한 겨울철 냉동교실, 여름철 찜통교실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. 또 내진 보강과 성면 교체, 급식실 증축,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 등에 사용할 교육 환경 개선비도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려 교육 환경 개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